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시험들 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10점까지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10점까지는 가능하니까, 저도 이제 동의 카페를 들어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결국 결정은 둘째 날 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내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기 특강 두 번째입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찍기 특강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제를 정해드리고 나서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정들이 뭐다안 좋으시죠. 당연히 뭐 시험 기간인데. 그럼 저 혼자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시간 동안에 10개 우리가 주제 찍었던 부분 고민을 해봤는데 단문 5개 더 이상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들 부족하시고요. 그래서 10개 안으로 나올 겁니다. 10개 안쪽으로 어떻게든 막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0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 모의고사 중심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정리들입니다. 행정심판법이 개정됐습니다. 2017년도 4월 18일자로 개정이 됐고, 10월 19일자로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법 개정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번에 문제에 반영돼서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소송법입니다. 소송법. 지금 이 안테나는 지금 안 가져와가지고, 정준모 선생님이 빌려주셔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법 보시게 되면은 행정소송법은 제처분 의무와 강제수단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먼저 첫 번째 30조 2항에 보시게 되면은 거부처분이죠. 모든 날짜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주체, 절차, 형식, 내용 모두 다 포함됩니다.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물론 확정됐을 때죠. 제처분 의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30조 3항입니다. 3항에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인용처분이죠. 신청에 따른 처분이라고 나옵니다. 요구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30조 2항 부분이 되는 것이겠죠. 이유형, 사유형, 요구소송 쪽입니다. 이거는 3항이기 때문에 3유형 쪽이 되는 것입니다. 제3자 방어성 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8조 1항에서 이와 같이 30조 2항을 무효확인소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준용하고 있습니다. 준용을 하고 있는데 강제수단이 없다는 부분이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죠. 이건 입법 불비 상태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 부작위와 파행소송 같은 경우에도 역시 요구소송이기 때문에 30조 2항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38조 2항에서 준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강제수단이 소송 쪽에는 절대로 직접 강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의무이행 소송이 도입된 후에도 직접 강제는 절대로 도입될 수 없습니다. 소송 쪽에는 뭐만 있는 거다? 간접 강제만 있는 거다. 그런데 간접 강제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역시 입법 불비입니다. 입법 불비. 두 개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절차 하자 쪽, 인용 처분의 절차 하자 쪽에는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무효확인소송 쪽에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로 올해 모의고사 문제에서 무효확인소송에서 과연 간접강제 가능하겠는가? 가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까? 취소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효확인소송 상태에서도 간접강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변경에 대한 문제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종전 심판법입니다. 2017년도 4월 18일 전에 심판법. 심판법을 보시게 되면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 쪽에 제처분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9조 3항 쪽에 있어서 인용 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제처분 의무 있었던 부분은 소송 쪽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다음 취소 쪽에 뭐 제처분 의무가 없으니 무효확인 쪽에 당연히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의무행 심판 여기에만 있었습니다. 요구적 쟁송, 요구 심판 관련돼서는 의무행 심판 쪽에만 있었다. 그리고 간접강제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게 바로 정보 공개가 되는 것이죠. 50조 1항 단서에 보시게 되면은 성질상 직접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고 예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간접강제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 49조 3항 쪽에 있어서도 강제수단이 없었다. 지금 그래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이런 상태였었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이 되어서 신설이 된 것은 총 6개입니다. 6개가 들어오면서 2개가 있었고 2개가 없었는데 없었던 부분 채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강제 부분이 전부 다 빠져 있었는데 빠져 있던 부분들 전부 다 채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의무이행 심판이 아닌 곳에는 직접 강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강제는 다른 부분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의무이행 소송이 도입돼도 직접 강제는 소송에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의무이행 심판 쪽엔 왜 가능한 것이냐? 심판법 제43조 5항에 보시게 되면은 처분을 하거나 피청구에 처분할 것을 명한다라고 해서 처분을 하거나라는 적극적 형성재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직접 처분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반복금지 의무하고 재처분 의무하고 원상회복 의무하고 글씨가 살짝 좀 깨졌네요. 소송 쪽이 되는 것이죠. 소송 쪽 반복금지 의무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30조 1항에 있는 일반 규정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30조 2항하고 3항에서는 재처분 의무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법에는 기속력에 대한 규정이 재처분 부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원상회복금에 대한 규정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행정소송법 개정안 넘어가시게 되면, 개정안에 가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개정안에 가게 되면 결과제거 의무라는 이름으로 결과제거, 원상회복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고, 결과제거 의무라는 이름으로 지금 32조 4항에 원상회복 의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다음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법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 이거는 뭐야? 종전행정심판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도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재처분 의무 부분이 뭐가 추가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2항이 이게 음행심판 쪽이었었고, 요 3항이 이게 인용처분의 절차상하자 쪽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은 2항, 3항, 4항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취소 심판과 무효확인 심판의 재처분 의무가 새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2항입니다. 그것이 바로 2항이고, 원래 2항에 있었던 음행 심판은 3항으로 밀렸고요. 그리고 원래 3항에 있었던 인용처분의 절차상하자 쪽에 재처분 의무는 4항 쪽으로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없고, 이쪽도 역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도출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일반 규정으로부터. 됐습니다. 약간 좀 깨졌네요. 트라이앵글 이론, 이번에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많이 깨졌네요. 많이 깨졌습니다. 지금 깨진 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끝내고 또 가서 선택 과목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었죠? 이쪽에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있었고, 이쪽에는 기판력이 있었고, 이쪽에는 원래 기속력이라는 게 있었죠. 기속력이. 그리고 이제 좌변하고 우변하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올해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 중에 하나죠. 우변 같은 경우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공통분모로 해가지고 기판력하고 기속력하고 연결하는 문제는 2012년도에 노무사에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사법시험에 있어서는요, 동일광상 판례를 바탕으로 해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하고 기속력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이 좌변 부분이 사법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행정고시에도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 좌변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처분사유 추가 변경 같은 경우에는 실체상 한계와 관련돼서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기판력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적용 범위, 그리고 기속력 같은 경우에도 객관적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기사동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끌고 들어가는 거냐? 문제를 내면 무조건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다, 초출변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됩니다. 1번, 2번, 3번의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한 가지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바로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사건입니다.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사건 보시게 되면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서 무엇에 행정지도에 처분성을 인정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대행 소를 포함한다에 따라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면,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면, 협의 심판이익이 인정되면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 관련돼서는요, 이쪽이죠. 이쪽에 가중 요건과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또 세무조사 부분도 우리랑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사실행위가 아니라 내부행위입니다. 내부행위인데 역시 조기에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처분성을 판례가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관련된 부분은 한미약품 사건하고 한국 릴리 제약주식회사 사건, 반대로 2003년도, 2006년도 역진해가지고 두개 같은 경우에 인정을
인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취소도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이미 12년도에 출자 됐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축신고, 착공신고 같은 경우에는 금지의지적신고, 정보제공적신고에 대한 문제인데 어쨌든 자기한결적신고고요. 그에 대한 수리는 처분이 아닙니다. 수리 거부도 역시 처분이 아닙니다. 원래는 아닌 것인데 예외적으로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서 네 가지 장래 위험을 제시하면서 그 처분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원고적 기기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2013년도에 출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소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고 처분이 직접 상대방이 원래 다퉈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A회사가 다퉈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직접 상대방이 다투지 않게 되고 그리고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예, 상대방의 준하는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예, 한명호 교수님하고 예, 그다음 박정우 교수님이 그렇게 논문에서 설명하셨죠. 출제가 됐었고요. 이 부분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론에 따르게 되면은 협의 수익이 인정되면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걸 조금 더 들어가시게 되면은 행정절차법 제48조의 행정지도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고 행정지도에 보시게 되면 48조 2항에서 이거는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불이익조치를 해서 안 된다.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꾸로 역진 그렇게 되면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행정지도가 아니고 그것은 처분이 되는 것이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원래 행정지도는 바로 무엇이다? 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이거였습니다. 파리크라상 사건 그 부분 뒤에서 다시 문제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와 신청에 대한 문제 신고 문제는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이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공법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그 공법행위로서 끝나버리는 거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반드시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필요로 하는 행정요건적 공법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고로 끌고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한결적 신고 수리일 요한 신고가 되겠죠. 허가 등의 신청은 당연히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쪽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 허가 신고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보게 되면 건축이 이 맥락이 가장 깔끔합니다. 허가제하고 그 다음에 신고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중간에 누가 들어와 있냐? 완화된 허가제가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요 판례가 2010년도, 11년도, 요 판례가 11년도 1월달 판례 이렇게 들어가면서 비교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시게 되면요. 형식적 요건이라는 것은 어디서는 다 필요한 것이 맞는 겁니다. 형식적 요건은 이건 기재사항 구비서류를 갖춰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절차적 요건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신청권이 있냐 없냐 라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적 요건이라고 하게 되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한결적 신고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것으로서 자족적 공법행위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족적 공법행위 그래서 수리가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허가는 당연히 명령적 행정이기 때문에 처분이 되는 것이 맞겠죠. 수리일 요한 신고 어디서 공통점을 보시는 거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실질적 요건을 그 신고 요건 안에 포함을 시키게 되기 때문에 수리를 요한 신고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수리가 처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점은요. 조심해야 될 점은 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실질적인 요건 부분이 허가의 요건, 신청의 요건이 아닙니다. 허가의 요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리를 위한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고의 요건이 되는 것이다 라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챙겨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스케일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사의 추가 변경 올해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분사의 추가 변경, 기속력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스퀘어, 네모칸이죠? 네모칸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당초의 이유 제시 과정에서 제시했던 사유가 만약에 B 사유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처분 당시에 A하고 C라는 사유가 역시 존재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존재하고 있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 기자동이 인정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 기자동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왼쪽 같은 경우 초출변이 허용될 수 있고 오른쪽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령 개정이나 사정 변경이 들어와 버립니다.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유입니다.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유인데 소송이나 심판 도중에 과연 그것을 피고나 피청구에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우선 시간상 한계를 벗어나버리기 때문에 처출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 우위 원칙 위반입니다. 처분 사유 없음이라는 법률 우위 원칙 위반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X가 돼 있죠? X가 돼 있습니다. 시간상 한계 위반이 발생하게 되면 실태상 한계 위반도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답을 쓸 때는 먼저 뭐부터 쓴다? 시간부터 쓰고 나서 실체로 옮아가는 순서로 가시게 됩니다. 시간상 한계 위반은 실태상 한계 위반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러면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속력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주체 절차 형식의 문제는 아니고 내용상 위법으로 인해서 위협해졌을 때 그때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역시 법률 우위원칙 위반, 처분사유 없음이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기사동이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정이 되면은 기속력에 위반되는 상황이 될 거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위법 사유를 시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속력 위반이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적 범위를 벗어나 버리게 되면은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발생해 가지고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가지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했다, 재거부 처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것은 또다시 역시 기사동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적 범위부터 보시고 나서 그다음 객관적 범위로 넘어가는 순서로 가시게 됩니다. 시간적 범위를 벗어나면 객관적 범위를 같이 벗어나게 되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 순서는 시간부터 쓰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요법입니다. 법률요법 원칙 같은 경우에 언제나 문제에서는요, 지금까지 이거 이상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상 근거를 없는 사유를 들어서 이런 거부 처분을 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이랬을 때는요, 만약에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이 나와서 법에 근거 없었던 그 사유에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또다시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거부 처분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엔 기사동이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언제나 뭘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왼쪽 말고 오른쪽. 이것도 조심하시라고 했죠. 왼쪽 말고 오른쪽. 그러니까 기사동이 인정된다는 것은 법률 우위원칙 위반되는 경우와 달리 시간의 문제가 객관의 문제로 옮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오직 하나, 시간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만 막아놓으면 됩니다. 시간만 막아놓으면 기속력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과 규정이 있는데, 만약에 허가 신청 중이라고 했다라고 하게 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식의 경과 규정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직 하나 문제되고 있는 시간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 부분을 막아버리게 되면 객관과 시간이 이제는 다 막힌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기속력 위반이다. 이런 결론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여러 번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경과 규정을 하나 같이 딸려 갖고 옵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예쁘게 나옵니다. 요거는 시간이 객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법률 우위원칙하고 비교해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주체가 지금 기타 행정주체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이 될수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친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바로 어디에 해당하냐? 만약에 건강보험공단이다라고 하게 되면 걔네들은요, 어디 있습니까? 공공조합, 사단법인 여기에 해당할 것이고,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제단 쪽에, 공급상 대단법인에 해당할 것이고, 따라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된다라는 점, 이렇게 연결시키는 고리가 작년에도 필요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별도 행정기관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주체 지위가 인정되면 바로 행정청의 지위까지 이렇게 삼위일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죠.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칼로리 밸런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하고 심판 어느 쪽입니까? 소송 쪽 얘기하는 거죠. 행정소송법은 4조 1호의 취소송 쪽에서, 행정심판법은 5조 1호의 취소심판 쪽에서 변경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변경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디서부터 밀고 들어가는 거다? 칼로리 밸런스 이렇게 세 칸을 나눠놓고,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얘는 적극적 형성이요. 얘들은 소극적 형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극적이라는 것은 취소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변경은 일부 인용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일부 취소가 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지금 불가능하다. 우리가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배운 대로 무명한 고소로 적극적 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취소에서는 적극적 형성이란 거할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게 되면은 얘를 포함하고 있는 적극적 변경이란 의미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4조 1호에 있는 변경은 소극적 변경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
하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1번 칸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2단계에서 필요한 얘기가 바로 뭐다? 예, 그러면 2번과 3번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언제나 2번과 3번의 차이점을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분리와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얘기하는 거죠.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특정이 불가능하거나 합집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요,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분리 특정이 모두 다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1형, 2형, 3형 사용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상대방 방어소송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형은요, 이거는 상대방 요구소송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침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형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방어소송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4형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요구소송 쪽이 되는 것입니다. 예, 1, 2, 3, 4형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 문제도 풀 수가 없습니다. 1, 2, 3, 4형 정확하게 예, 구별을 하시고요. 됐습니다. 부관과 관련된 문제 역시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먼저 부관에 대해서 우리가 다툰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때는 예, 소송의 종류가 4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효확인 소송의 문제로도 그대로 바꿔서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취소에 대한 부분은 진정과 부진정을 구별하는 거, 부진정 항상 염두에 두시고 답안지에 부진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나와야지만은 논리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을 보시게 되면요, 부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부관이 위법하게 되면 부관을 취소하면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고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목적은 똑같이 부관을 제거하는 것인데 목적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 부관 부행의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위하고 똑같이 부관이 위법하면 부관을 취소해달라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 부진정 일부 취소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취소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가 위법했을 때 전체를 취소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부관 부행정의 전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대상 적용 문제는 특별히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같은 경우에는 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둘 다 거부 처분 취소인데 밑에 같은 경우에는 예, 부관 없는 주대 행정률의 변경을 신청했다가 예, 그 명시적인 거부를 당해야지만 가능한 것이 바로 거부 처분 취소이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이 거부가 되는 것이고 거부가 위협해야지 거부를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의무이행 소송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거부 처분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부관에 삭제를 신청한 다음에 명시적인 거부가 나왔을 때 그 거부에 대해서 의무행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고 거부가 위법이라고 하게 되면은 예, 부관 없는 주대행정률의 변경을 명령하는 이 판결을 구하는 것인데 의무행 소송 인정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기하게 되면 각하가 될 것입니다. 부담하고 기타 부관하고 이거 두 개를 구별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사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요, 조건하고 기한하고 철회권 유보가 있고 판례에 따르게 되면 법률료가 일부 배제까지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담이라고 하게 되면 독립쟁송, 독립취소가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인용판결, 독립취소 판결 나올 수 있을 테고 기타 부관이라고 하게 되면은 진정일부취소를 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면 각하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판례 학설처럼 부진정일부취소를 통하게 되면은 기각 판결로 연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전체 취소를 얘기하게 되면 기타 부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된 행정행위하고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분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위법성이 주된 행정행위를 감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위협해지기 때문에 전체 취소 판결을 받아낼 수가 있겠지만 부담 같은 경우에는 처분성과 함께 분리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부관만 위협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각 판결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부관이 위법하다 그 경우에는요 그 부관의 삭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거부 처분 성립될 수가 있겠고요. 들어가시게 되면 부관이 위법하면 그 삭제를 거부하는 거부도 위법이기 때문에 거부가 위법이면 양쪽 모두 다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행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 우리 현행 행정소법에는 인정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각하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부터 10개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초과 납부된 금원을 환급받기 위한 소송상의 방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국가배상에 대한 문제는 노무사 쪽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래서 국가배상을 빼고 논의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고요.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초과 납부된 산재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 있어서 그 다음
부가가치세법상에 초과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 있어서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뭐 여기다 근로복지공단 넣어서 이렇게 들어가도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법에는 초과납부입니다. 초과납부는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출제되었던 과오납부 금원반환 청구 사건과 비교하게 되면 초과납부 금원환급 청구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그것이 위법한 부가처분이냐 적법한 부가처분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적법한 부가처분입니다. 그런데 1천만 원 부가가 적법하게 나왔는데 실수로 초과납부 2천만 원 했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을 환급하라 돌려주라라는 의무 규정이 법에 다 있습니다. 산재법에도 있고 국세기본법에도 있고 뭐 부가가치세법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이 환급 결정이 나와야지만 비로소 환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급 결정은 처분이 아니고 환급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가? 거부 처분 지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여기서 떠올려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밑에 있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이게 지금 전화 판례로 판례 변경이 됐었고요. 뭐라고 했느냐? 종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거부 처분 지송을 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통해서 돌려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리가 적용될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재산적 조절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조세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털어버렸습니다. 털고 나서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당사승인 방식으로 하라고 했죠. 이 비교 문제는 왜 나온 겁니까? 이 판례는 오직 부가가치세만 판례를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같은 경우에는요, 종전 방식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산재 같은 경우에는 환급 거부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안 됩니다. 밑에도 환급 거부 취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당이득이 얘는 되는 건데 얘는 안 되는 걸로 이게 바뀐 겁니다. 이게 바뀌었고, 그러면 얘는 부당이득의 문제니까 판례에 따르게 되면 민사소송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설에 따르게 되면 당사소송 됩니다. 근데 얘는 판례에 따라도 그냥 당사소송이 되는 거죠. 학설은 당연히 당사소송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몰고사 문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가입자인 춘천시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험료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뭐예요? 급보하명이 되는 것이죠. 왜 근로복지공단이냐? 물론 잘못된 겁니다. 물론 잘못된 겁니다. 맥락을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되기 전 상태와 개정된 후 상태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럴 때는 단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참조조문을 지금 제가 지금 생략을 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옛날처럼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부과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하명 처분이 되는 것이겠죠. 춘천시는 전액 납부를 했다.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취소를 제기했다. 근데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서 그것이 확정이 되었다. 기판력이 미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기판력입니다. 결국은 논점이. 그러면 기판력이 미치려고 하게 되면은요, 당사자가 똑같아야 되는 것인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전소로서 취송의 당사자가 근복공단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에는요, 건보공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권한이 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피고가 옛날의 피고와 같은 것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따라서 이 건보공단은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취송을 제기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위에도 취송, 밑에도 취송 이니까요. 동일 소송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정되는 것이고 기판력 미치는 게 맞겠습니다. 두 번째 무양인송입니다. 무양인송으로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은 기각이 돼야 되는 거죠. 위에가 기각이 된 상태고요. 얘는 아예 위법 자체가 아니다 적법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기판력 당연히 미치게 되는 것이고 위 부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송을 제기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요. 지금 기판력이 미치냐만 지금 물은 겁니다. 미치냐 이것만 물은 겁니다.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미칩니까? 국가배상 같은 경우에는요, 제한적 공정설에 따라서 인용 판결은 미치고 기각 판결은 안 미치니까 얘는 안 미친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결론 미치고 안 미치고 이렇게 들은 것이다. 동일소송물이고요. 무슨 관계고 성결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었어야 된다. 됐습니다. 다음 모의고사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 기간이 기산점인데, 예, 다른 거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예, 웹사이트, 개인 사이트 이런 것들, 예,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고, 10개 주제 찍은 걸로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이제 민원 처리법. 옛날에는 민원 처리법, 아, 지금은 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죠. 35조 쪽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예, 처음에 거부 처분이 나왔을 때부터 기재하는 거지.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았을 때부터 기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 그거 하나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실 필요 있습니다. 뭐 때문에? 산재 때문에. 그쵸, 산재 때문에. 산재에 있어서의 심사청구도 분명히 이의신청이지만 걔 같은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받았을 때부터 다음 단계 불복에 기산이 되는 것이고 민원처리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는 뒤에 있으니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방금 전에 민원처리법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거쳤다 안 거쳐도 되는데 거쳤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 결과통지를 받았을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비공개결정 나왔을 때부터 되는 것이겠죠. 얘하고 비교를 하세요. 민원처리법하고 정보공개법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산재법은 좀 다르죠. 예, 얘는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국세기무법이라거나 이런 법들하고 더 오히려 비슷하고요. 예, 근본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법상의 보험급여 청구를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거부처분이 나온 상황이죠.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 그래서 갑이 이를 거치느라, 이 표현이죠. 작년에 나왔던 주제였던 겁니다. 거치느라입니다. 느라. 거치느라 제소기간이 도과된 경우라고 하게 되면 행정소송법 20조 1항 단서 부분에 있어서 특례규정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고지 시점에 불가정이 발생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6번입니다. 우리 문제에는 뭐 작년 문제 똑같은 거, 이거는 예, 5년 전 문제입니다. 다 우리는 풀어봤었던 것이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법상 보험급여 청구를 거부했는데 갑이 공단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거쳤다. 그리고 나 소송을 제기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이고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예, 그러면 바로 소송으로 갔다. 그러면 언제부터 기재하는 거냐?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통지 받았을 때, 즉 심사결정이 나왔을 때부터입니다. 언제부터가 아니야? 원래의 원처분인 거부처분 때부터가 아니라 심사결정 때부터 되는 것이다. 밑에 예, 고역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찍은 것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가가치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의신청인데 얘도 적극적 처분이기 때문에 예, 적극적 처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결과통지일로부터 예, 기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제조사 결정 요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인 거죠. 아, 요것만 잠깐 볼까요? 예, 보시게 되면 양천 세무서장이 예, 전부 다 판례들입니다. 지금 이게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을 했는데 예, 이 부가가치세는 아까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초과납부 금원환급 청구 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갑이 이해불복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국세기본법에도 이의신청 절차 있습니다.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 예, 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 결정을 했다. 재조사 결정이라는 것은 뭐야? 이의신청의 재조사 결정. 이게 뭐예요? 이건 결과통지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고 예, 후속 처분이 나왔다. 이건 독립된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처분, 후행처분 구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이때 이의신청 거쳤으니까 예, 소송으로 바로 갈 수 있냐? 이건 바로 못 갑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합니다. 예, 필요주의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 국세청장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둘 중에 하나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산점이 여기다가 지금 잡혀있는 것인데 예, 언제부터 기사하는 것이 맞는 거다? 후속처분 나왔을 때부터다. 종전 판례는 재조사 결정 통지받았을 때, 최근 판례는 후속처분 나왔을 때부터 되는 것이다. 가장 재조사 결정에 단순한 문제가 되는 거겠고요. 기본 문제죠. 남대문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다음에 예, 직권으로 이를 증액을 했다. 증액을 하게 되면 흡수설이죠. 흡수돼 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예,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뒤에 있는 후속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후행처분 그때부터 기재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 나오겠죠. 됐습니다. 40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A회사 입사에 단순 노무자로 근무하고 있었던 갑은 2002년도 10월 7일 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예, 파이프를 운반하던 중에 2층에서 떨어진 각목, 얼굴 부분, 가격, 안면부 열상, 상병, 갑은 근복공단, 요양승인 받아 치료, 예, 5월 19일 치료 종결, 예, 얼굴에 뚜렷이 5cm 흉터 남음, 그래서 근복공단에 장애급여를 청구를 하였다.
청구 시점이 언제입니까? 5월 19일입니다. 5월 19일에 이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거죠.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 법률 관계는 여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여기서 청구를 했죠. 중간 시점이 따로 없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뭐가 돼요? 이 신청 시 여기가 기준시가 되는 것이죠. 이에 2003년도 7월 15일 공단은 가배 증상이 고정된 치료 종결 당시에 산재법 시행령, 신체 장애 등급표, 장애 등급 12등급, 아주 불리한 등급 내용의 장애 급여 결정을 내렸다. 법적 성질은 확인, 준법률 행위적 행위로서 확인, 확인이기 때문에 신청 시가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처분 시, 신청 시, 어디다 신청 시 되는 것이고, 갑은 우선 판정된 12등급에 따른 돈을 달라고 해서 우선 받았다. 받았는데 올라간다. 갑은 장애 등급이 너무 낮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2003년도 7월 20일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다. 산재법에 보게 된 103조 심사청구 있겠죠. 이 신청 절차가 되는 겁니다. 90일이죠. 2003년도 8월 20일에 그에 대한 결정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았다. 그러면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시가 여기라고 했지, 신청시라고 했지. 지금 여기서는요, 이 90일을 잡으려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는 기준시, 여기는 기산일, 여기는 기준시, 여기는 기산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산일 들어가게 되면 7월 15일부터 5일밖에 안 지나갔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8월 20일날 결과가 나왔고요. 이에 다시 불복을 해가지고 10월 20일날 재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여기는 심사 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기사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언제부터 기사하는 거야? 나온 때는 바로 8월 20일이야. 8월 20일부터 90일 들어가게 되는 거죠. 106조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90일 가면 11월까지 갈 수 있으니까 재심사 청구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2003년도 7월 1일 개정되어 시행된 산재법 시행령에 따르게 되면 7월 1일날 개정됐습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는 겁니까?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신청 시점은 5월 19일입니다. 5월 19일 결정 시점은 7월 15일입니다. 결정 시점 이전에 7월 15일이죠. 개정 법령이 시행되어야지만 적용이 예외적으로 될 수 있는 케이스였었습니다.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에 7등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이 개정됐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어떤 제기를 해야 될 것인가? 인용제기를 해주는 것이 맞겠죠. 돈을 더 달라고 했는데 7등급을 적용하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12등급을 적용하는 게 맞는 거야? 7등급을 적용하는 게 맞는 거다. 이유는 뭡니까? 정책적 고려에 따라서 법령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위헌 소지가 있어가지고 반성적 고려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언제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신청시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엔 예외적으로 처분시가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처분시의 법령 7월 15일 쪽이죠. 앞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5월 19일에 7월 15일입니다. 중간에 개정됐습니다. 중간에 개정됐으니까 이 처분시의 법령은 신법, 그리고 이 지금 5월 19일 신청시의 법령 국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법 예외적으로 처분시 적용될 수가 있다. 인용하는 게 맞겠고, 개정 시행령을 적용해서 장애 등급 판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추가된 장애 급여에 대한 갑의 지급 신청을 만약에 공단이 거부했다라고 한다면 갑이 강구할 수 있는 소송 수단은 무엇인가? 바로 이건 뭡니까? 준법률 행위적 행위로서 확인이라는 겁니다. 확인이라는 것은, 준법률 행위적 행위라는 것은 행정청이 결정한 대로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결정된 대로 지급하겠다라는 것이고,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요, 내가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추가 지급 신청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거부는 처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땐 당사성을 제기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항고소송을 통해서 받는 방법이 아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모의고사 63번에 있었던 산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갑은 우리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는 근로자다. 가스관 매설공사 현장, 회사 소속 직원, 굴삭기 연결고리 풀리고 H빔 떨어져 하태부 상해. 그 후 갑은 우리 가입한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영업용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 한도에게 상해보험금 1,500만원과 장애보험금 1,000만원을 전체적으로 2,500만원 지급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안급여 500만원 및 휴업급여 1,500만원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가해 차량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회사 쪽이죠. 예, 소송을 제기해서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장애급여 청구해서 600만 원의 장애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예, 2006년도 2월 20일입니다. 2006년도 2월 20일 예, 근복공단이 갑이 위 보험사로부터 받았던 돈이 있죠. 장애보험금 지급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휴업급여와 장애급여를 지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 휴업급여, 장애급여 명목으로 공단이 지급했던 2,100만 원 중에서 가해 차량 보험사가 지급했던 장애보험금 1,000만 원 부분은 이중보상 중복된 것이다. 따라서 부당이득이니까 보험급여 징수결정 얘기하는 것이죠. 예, 갑은 이에 대해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해서 가해 차량 보험사가 지급한 장애보험금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휴업급여 장애급여가 중복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예, 징수 결정은 다 틀렸다. 이런 예, 결정을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 이 문제 우리가 풀어봐야 되겠느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문제 안 풀어봐도 예, 되겠지요? 예, 그렇죠. 안 풀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예, 재작년 문제였었고요. 작년에 출제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 맞췄죠. 그대로 출제됐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불승인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건 단순한 문제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과연 예, 필요적인 전치 절차, 전심 절차가 맞느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둘의 관계 비교하시게 되면 이의신청으로서의 심사청구하고 행정심판으로서의 재심사청구의 관계는 예, 필요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으로서의 재심사청구하고 행정소송의 관계는 임의주의가 되는 것이다. 경우에서 4개 비교해 주시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예, 모의고사 9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삼성전자 온양반도체 생산라인 근마다 예, 벤젠 등 발암물질 노출되어 예, 올해 문제네요. 급성불숙성 예, 백혈병에 걸려 숨진 예, 삼성 쪽 얘기하는 거죠. 예, 산재법상 근복공단에 유족급여 장애급여를 달라고 지급 청구를 했습니다. 처분 신청이죠. 예, 소급권자는 보험급여 관련한 공단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이건 뭐야? 산재법 쪽입니다. 산재법 쪽 되는 거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쪽 되는 것입니다. 예, 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의 돈관리하죠. 재단법인이 되는 것이고요. 예, 아래에 행정심판청구는 예, 적법한 것인가? 예, 간략한 결론만 보자.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치주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예, 갑이 청구를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났냐? 120일이 지났다. 경고하도록 예, 아무런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다. 공단을 상대로 해서 재심사위원회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겠는가? 바로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 바로라고 했는데 뭘 거쳐야 되냐? 심사 청구를 먼저 거치고 나서 재심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갑이 이 사건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서 거부 불승인 결정 통지를 받고 나서 20일이 지나갔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죠. 어떻게 됩니까? 결과 통지 받고 나서 90일이죠. 90일 106조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20일이니까 문제가 없겠죠. 예, 심사청구를 했는데 예, 그런데 12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90일이죠. 재심사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그 후에 70일이 지나서 예, 결과 통지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심판 청구의 기간 쪽에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틀렸죠. 이 부분이 심사 결정에 대해서 예,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사 결정은 이의신청의 결과 통지는 사실행위지 아무것도 아니다.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 뭐에 대해 제기된다? 원처분, 거부처분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문제는 뭐였었습니까? 다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하시죠. 예, 경비원이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위에 거랑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앞에 거랑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심사 결정서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재심사 청구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심사 결정서를 누가 받았냐? 경비원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경비원 손에 들어간 날은 분명히 효력이 발생한 날이고 있을 날은 맞겠지만 예, 실제로 현실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안 날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점은요. 미국의 아들 집에 가 있는데 그 집에 아무도 없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집에 연락해 줄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날이 또한 안 날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요. 안 날과 있을 날이 지금 예, 분리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며칠 안에 들어갔다라고 했냐면 예, 수령하고 나서 100일입니다. 100일. 이튿날에 100일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결정서 수령 후 20일 뒤에 와서 알아버렸다 라고 했으니까 100일 마이너스 20일 하게 되면 80일 되는 거고, 안날에 80일 만에 재심사 청구 들어간 거니까 90일의 시간은 준수한 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 설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보험급여 불승인 결정에 대해서 예, 산재법상 불복 절차라고 하게 되면 심사, 재심사 얘기하는 것이죠. 예, 도중에 공단이 예, 의학적으로 백혈병 발병의 원인으로 보이는 물질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 뭐 얘기하는 거냐? 당초 사유 얘기하는 겁니다. 처추변입니다. 처추변 이게 당초 사유가 되고 있는 것이고, 아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사유가 되는 것이고, 소멸 시효가 경과했다는 당초 사유에 더했다, 추가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예, 백혈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업무 기인성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유를 추가하면 과연 허용될 수가 있겠는가? 예, 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구제 절차입니다. 구제 절차, 심사 절차와 재심사 절차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판례 부분이었습니다. 행정심판인 재심사 쪽에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사동이 필요한 것이 맞겠고, 예, 내부적 시정 절차에 불과한 예, 심사청구 절차에 있어서는요, 예, 거기에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 기사동이 예,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심사청구 쪽에서는요, 처치변이 허용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재심사청구 쪽에서는요, 이와 같은 처치변은 허용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단서에 보시게 되니까, 예, 당초 사유엔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주장은 틀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거부처분은 위법이 될 건데 교환이 아니라 추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 그다음 재심사 청구에서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이 나왔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지금 취소 재결이 나온 상황이죠. 이건 행정 심판이 되겠습니다. 예, 그 후에 공단은 예,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 보험급여 청구를 재차 거부할 수 있겠는가, 지금 뭘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기사동이 필요한 재심사 청구 쪽으로 몰아주게 들어간 겁니다. 기사동이 필요한 재심사 청구 쪽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봤던 예, 지금 트라이앵글 이론의 좌변 쪽 되는 것이겠죠. 좌변 쪽 생각하시게 되면 초추변하고 기속력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심사에서 초추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 첫 번째 게 잘못됐으니까 예, 인용결정 취소 재결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 허용하지 않았던 그 다른 사유를 근거로 해서 제거부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속력 위반이 아닐 것이다 연결하는 이런 식의 문제겠죠. 이런 문제가 주체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한편 삼성물산 건설 부분에 평택 삼성전자 현장 공간 예, 작업대 무너져 안면불상,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5cm 흉터 아주 유명한 판례이죠. 예, 장애급여 청구했는데 예, 시행 중인 관계법령상 예, 신체장애 등급표에 따른 급여는 이미 받았다. 그 다음에 또 급여를 청구했는데 만약 급여 청구 후에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달라고 했던 상황이죠. 지급결정에 법령 개정돼서 상향 조정돼서 12등급이 7등급으로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을은 미지급분에 대한 추가 지급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겠고요. 했을 때 거부하게 되면 거부는 처분이 아니라고 했고요. 그럼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예, 당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인용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적 고려에 따른 법령 개정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대로 신청시 적용을 받게 될 거니까 기각될 것입니다. 기각. 예,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간에 이 부분은 어쨌든 뭐로 가야 되는 거야? 당사소송을 들어갔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책적 고려든 아니면 반성적 고려든 간에 거부처분 취소가 안 되는 건 똑같습니다. 다각화되는 겁니다. 당사소송으로 본안을 들어갔어. 들어간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위헌 소지가 있어서 반성적 고려한 거면 인용될 것이고, 정책적 고려한 거면 그때는 기각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되겠죠. 네. 예, 사립학교 법인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출제 예상 주제로 법인 쪽, 사립학교 쪽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예, 이번에는 모의고사 24번 쪽이 됩니다. 예, 이거는 이 24번 문제 설문 1번은 사립학교 법인 아니니까 앞에 스치고, 왜냐하면 뒤에 가고 예, 분명히 산재 쪽에도 처치변 기성력 이런 문제가 있고 겹치는 거는 뒤에 또 나와요. 또 나오기 때문에 예, 풀었던 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해당 사항 없는 건 뒤에가 풀고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을은 학교법인 세방학원이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의상과 부교수를 지적하고 있었던 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법인의 지금 교원이죠. 예, 일반 근로자입니다. 일반 근로자, 공무원이 아니죠. 교육공무원. 을은 재학생, 조교 그리고 동료 교수 등을 허위사실로 형사고소를 하고 이 사실을 언론에 유포했으나
결국 피고소인들은 혐의 없음 처벌받았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서일대학교 총장 병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거는 이제 총장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가 의결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학교 법인이 징계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구성원 간의 불신 조장하면 물론 학교의 명예와 교원선수 품위 손상했다라고 징계 해임 해고 처분 때렸습니다. 해고 처분 법적 성질은 처분이 아니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상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법적 구제 절차로 예, 우리 일반적인 회사 근로자와 마찬가지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예, 본래적 해결 방법이 될 겁니다. 이에 을은 위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예, 교소위에 소청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휘법, 교원지휘법에 따라서 예, 소청 심사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의 법적 성질은 뭡니까? 당사 심판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예, 그 소청 결정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준법률 행위적 현실성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처분이 되는 것이다. 교소위가 처분청이 되는 것이겠죠. 이에 터잡아 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몸으로 벌리는지 알겠죠? 예, 교소위가 인용을 해줬는데 아무런 징계 사유가 없기 때문에 징계하면 안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징계 양정 등으로 나아갈 필요도 없겠죠. 총장병이 이에 불복해서 취소를 제기한다면 예, 총장병의 원고적 격은 인정될 수 있겠는가? 예, 과거에는 인정이 되지 않았었고요. 예, 지금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교원지법 제10조 3항에 따르게 되면 교원만 소송을 교소위 결정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이것은 배제 규정이 되는 것이고 사립학교든 국공립학교든 학교 쪽은 절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던 시절입니다. 당시라고 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그리고 경영자 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총장 들어가게 되면요. 예, 현행법에 따르게 되면 등 안에 포함시킬 수 있겠죠. 경영자이든 아니면 학교의 장 이든 간에 학교법인의 활동 단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등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원고적에 인정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국법이 위헌 결정이 나와서 제거되고 신법은 아직 개정돼서 시행되기 전 단계 중간에는 어떻게 되겠냐?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뒤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예, 지금으로 치게 되면 되는 것이죠. 과거로 치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5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관 행정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 뭐라고요? 규칙이라고 하고 있네요. 규칙. 예, 그러면 규칙이라고 했으니까 규칙은 기관의 임사무에 대해서 규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조례는 바로 자치사무나 아니면 단체 위임사무에 대해서 규율하는 자치법규가 됩니다. 그러면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사립학교 법령에 따르게 되면은요. 예, 이와 같은 이사 취임 승인이나 취소 처분에 대한 권한은요. 이건 누구 거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것이기 때문에 자치사무입니다.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사무임 조례가 있었어야 된다. 권한 중에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예, 이사 취임 승인, 이사 취임 취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취임 승인은 법적 성질이 인가? 이 같은 경우에는요. 뭐 직권 취소일 수도 있겠고 철회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처분이 되겠죠. 처분에 대한 취소니까 예,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그러면요. 권한 위임은 제대로 된 거냐? 그렇지 않죠. 조례의 근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규칙의 근거가 되니까 예, 법의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 됩니다. 이것은 위법한 권한 위임이 되는 것이고 또한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권한 위임은 없었던 것이죠. 권한은 누구한테 그대로 있다. 그대로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지 교육장한테 넘어간 게 아닙니다. 학교법인 경기학원에 이사 1인이 사임함에 따라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을을 신규이사로 선임을 하고 교육장 A는 이를 승인하였다. 이 표현 조심하시고 선임입니다. 선임이라고 했는데 이 선임이라는 게 학교 쪽에서 하게 되면 기본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 쪽에서 저쪽에 교육감이나 교육장 쪽에서 하게 되면 대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행위냐 대리냐 대리는 행정행위죠. 요거는 그냥 기본행위입니다. 왜 요게 나왔으니까 요게 인가가 되는 것이죠. 됐습니다. 설문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을이 신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반대하든 전국대학 노동조합 몸으로 불린지 알겠죠? 판례에 따르게 되면요. 예, 교직원은 안 되는 것이고 학생, 총학생에는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교수, 교수협회는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학의 주체는 3주체가 아니라 2주체다라는 그 판례 얘기하는 거죠.
예, 경기대학교 지부에들은 그냥 근로자라는 겁니다. 학교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예, B는 교육감의 권한을 조례 아닌 규칙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권한 외에 미흡하고 무효이고, 교육장 A는 예, 그런 거 승인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친구가 되는 것이고, 예, 따라서 이사회 의결에 필요한 종족수 미달되었다. 지금 두 가지 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아주 좋죠? 뭘 보시는 겁니까? 얘한테 권한이 없다. 이것은요, 인가의 고유한 위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뒤에 필요 종족수 미달되었다. 이건 기본행위 하자입니다. 인가해야 하자냐, 기본행위 하자냐, 에 따라서 협의 질이 달라지겠죠. 예, 교육장 A를 상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B고, 아무리 권한이 없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13조 행정소급에 따르게 되면 처분 등을 행했으면 족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 명의자, 예, 교육장 A가 피고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뭐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까? 지금 기본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예,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다. 이겁니다. 문제 될 수가 있겠죠? B가 제기한 행정소송 적법한 것인가? 예, 적법한 겁니까?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한테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지금 피고 쪽에 나온 문제 없고요, 협의 수익 쪽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권한이 없다 부분에 있어서는요 적법한 소송이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달되었다 부분에 있어서는요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소액이 없어서 각하되는 게 맞겠죠. 한쪽만 받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갑이 제기한 행정소송 처분, 을은 이에 대응해서 행정소송법상 무슨 방법을 방고할 수뭐 소송 참가 얘기하는 것이죠. 됐습니다. 패스 들어가고요. 16조의 제3자 소송 참가입니다. 교육장 A는 학교법인 경기학원 경기대학교에 대한 예, 종합감사 실시를 했는데 사무조직 운영 부적정하고 교비 막 쓰고 있고 총장 이상한 짓 하고 있고 예, 시정을 요구했는데 예, 시정을 안 따르고 있고, 그래서 뭐 했다?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임을 개고, 예, 개고하고 나서 이행기한 지난데도 끝까지 안 하자. 결국 뭐 했냐? 다 잘라먹었다. 이겁니다. 이다 잘라먹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이거는요, 긴급처리권이 적용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예, 만약에 이사가 남아있으면 긴급처리권을 근거로 소외이익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이사가 다 잘리고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긴급처리권을 근거로 해서 소외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죠? 기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그쪽 상황이죠. 예, 그래서 예, 전체를 다 잘라버리고 나서 취소를 하고 임시이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 선임이 내립니다. 앞부분에 있는 학교 쪽의 선임은 기본행위가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선임은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수 없어서 예, 교육청 쪽에서 대신해 준 겁니다. 대신 처리. 선행 임시이사, 임시이사가 뒤에 또 나오겠다 그 얘기죠. 예, 갑은 예, 갑된 취임 승인이 취소된 정식 이사들은 예,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취소의 취소, 예, 승인이 수익적이니까 인정될 수 있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협의 수익이 깨지는 아닐 것 같네요.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두 개를 같이 제기했죠. 두 개가 모두 승소해지만 이 친구의 이사의 지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 들어와 있는 친구 나가줘야 되는 것이고, 나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니까 두 개의 소송은 같이 병합돼서 예, 진행되는 게 맞겠고요. 예, 소송의 계속 중에 정식 이사들이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다. 뭐랑 관련된 부분입니까? 취소 처분, 취소 이쪽 관련된 부분이 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뒤에 임시 이사들의 임기 또한 만료되었다.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대리라는 선임 처분 취소 쪽에 있어서의 협의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 됩니다. 새로운 임시 이사들로 교체가 돼버렸다. 후행 임시 이사 돌아버렸다. 무한반복 게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무한반복 게임. 이때 예, 갑 등이 제기한 취소는 소송 두 개입니다.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협의 수익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예, 첫 번째 설문 1번 보시게 되면요, 취임 승인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적격 대학노조 안 되는 것, 총학생회 되는 것이고, 교수협의회 원고적격 인정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협의 수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자가 두 개가 나왔었고요. 인가의 고유한 하자, 교육장 권한 없다 이러면 협의 수익 인정되고, 미달되었다 이러면 협의 수익 인정이 안될 거다. 제3자 소송 참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은요, 선임 처분에 대한 최종 대리죠. 병합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얘도 역시 병합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둘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허비의 수익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정식 이사들, 기존의 이사들이 임기 만료됐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원 다 잘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 민법상의 긴급처리권 행사가 가능할 수가 있겠고, 이걸 통해서 예외적으로 예외사유 인정될 수 있다. 허비의 수익 임시이사를 자르려고 소송을 제기한 건데 알아서 스스로 임기가 만료되어 버렸습니다. 예, 부인 사유가 발생을 했겠고, 이렇게 되게 되면 무한반복 게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판력이라는 거 포함되는 거 조심하시라고 했죠. 예, 위협한 처분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한다, 법률 문제를 해명한다라는 차원에서 요래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확인 소송인데도 인정할 수 있다. 예, 헌법재판소가 인정했던 예, 청구이익을 대법원도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62번입니다. 예, 갑은 학교법인 문성학원이 운영하는 창원전문대학교, 지금은 예, 창원대학교가 전문대학교 칼리지가 아닙니다. 얘들은 지금 유니버시티 되어 있습니다. 단과대가 하나 늘어났고요. 예, 호텔 제과제빵 전임강사 신규 임용 교수 근무, 예, 부학장 학장 직무대행 역임 문성학원 교원 징계위. 갑은 창원대 부학장 학장 직무대행 재직 중 불법적인 인사권 재정권 행사 학내 분규 사태 부추격. 예, 장기화 파면 내용 징계 의결 파면됐습니다. 예, 파면이 됐고요. 했을 때 2005년도 6월 24일 갑에게 예, 징계 처분의 결과를 통지를 했다. 기준치는 언제 되는 겁니까? 위법 판단 기준치는 의결일, 여기가 되는 것이고 날짜 안 나와 있습니다. 통지, 이건 뭐야? 기산일이 되는 것이죠. 이에 갑은 위 파면 처분에 불복해서 교소위에다가 소청 심사를 청구를 했다. 어디니까? 사립학교 법인입니다. 지금은요, 국공립학교 쪽이 아니죠. 아까랑 마찬가지 당사 심판에 확인되는 것이고 소청 결정 처분되는 겁니다. 만약 이 사건 소청 심사의 청구가 예, 기각이 되었다, 예, 갑이 취소를 제기해서 자신의 권리 침해를 고지받고자 한다면 누구를 피고해서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인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문제에서도 봤었던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예, 만약에 얘한테 했던 이 파면이라는 게 처분이라고 한다면요, 소청 결정은 재결이 되는 것일 겁니다. 재결이 되는 것이고 재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원처분 중심주의를 적용시킨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파면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피고는 처분청이, 예, 처분청이 지금 이제 누가 됩니까? 예, 지금 누가 움직였어요? 징계위원회가 안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예, 지각장이잖아, 그러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얘한테 했던 것은 처분이 아니라 사법상행이기 때문에 교소의 결정, 소청 결정이 첫 번째 처분이 되는 것이고요. 소송의 대상은 무엇이 된다? 소청 결정이 되는 것이고 피고는 합의쟁정청인 교소의가 되는 것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05년도 8월 29일 파면 처분의 전제가 된 징계 의결 요구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이렇게 연결하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 아까 이사회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문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소위가 지금 인용을 때렸다 이거죠. 인용이 나와 있는 날짜는 2005년도 8월 29일입니다. 학교법인 예, 문성학원이에 불복해서 취소를 제기한다면 원고적격이 인정이 되겠는가? 뭐 아까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구법에 따르게 되면 안 되겠고요. 지금 법에 따르게 되면 되겠죠. 학교법인 뭘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중간 단계입니다. 중간 단계 구법도 신법도 적용되지 않던 예, 공백 상태에서도 되는 것이 결론이 되죠. 만약 위 교원소청심사의 결정에 당시 예, 교원지법은 예, 교원의 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결정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국법의 내용이었었죠.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는 원고적격, 하나는 제소기간. 원고적격은 교원만 이렇게 되어 있다. 만화입니다. 교원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 교원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원고적격, 그 다음에 송달받고 60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송달 못 받은 사람은요, 이거 적용되는 거 아니고요. 또 뒷부분은요, 90일이 아니라 60일이었었다는 사실. 그 다음 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의 제소권자를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예, 위 문성학원이 2005년도 11월 29일 위 법률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서 헌법재판소가 2006년도 2월 23일 이에 대한 위헌 결정을 선고했고 예, 2006년 4월 25일 문성학원이 교소위 결정의 소청 결정에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날짜 들어갑니다. 날짜 들어가시게 되면 첫 번째 교소위의 소청
총평 결정이 나온 날짜는 2005년도 8월 29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예, 60일이라고 옛날에 돼 있었잖아. 60일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6월 29일, 10월 29일 갑니다. 그 다음에 현행법에 따라서 90일 가보신다고 하더라도 11월 29일에서 막힙니다. 막히는데 근데 지금 언제예요? 11월 29일이 아니라 지금 그 뒤로도 5달 이상 지난 상태에서 소송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게 되면 이미 불가증력은 발생된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학교법인 예, 문성학원이 아 문소리에서 재소기하는 적법하게 준수가 되었는가, 이 내용의 포인트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재소기간의 기산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예, 기산일이라는 것은 예, 이거 카메라 잡으세요. 카메라. 예, 예, 그래서 기산일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주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든 간에 적법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여지가 있을 때. 근데 국법에 뭐라고 돼 있었어? 예, 교원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으니까 이 당시에는 전혀 여지가 없던 시절이어서 이때부터 기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바로 대법원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위헌 결정 나왔을 때 이때부터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전제 조건이 하나 붙죠. 무슨 말이에요? 원고 적격이 인정돼야 됩니다. 국법에서 막힌 건 아닌데 신법에서 인정받은 것도 아니야. 공백 상태라는 거지. 공백 상태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특별법으로서 교원지휘법이 아니라 예, 일반법으로서 행소법 적용되는 거란 말이야. 행소법 적용됐을 때 문성학원의 인사권 침해라는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 적격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지가 발생한 것이다. 여지가 발생하니까 여기서부터 기산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2월 23일부터 그러면 재소기간도 마찬가지지 일반법, 행정소송법 제20조 적용받게 되는 것이고 90일 들어가시게 되면 저 60일이 아닙니다. 예, 90일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혹시라도 60일 장난 쉴까봐 실수할까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예, 그러면 90일이니까 가능하다. 재소기간 적법하게 준수된 게 맞다. 요 문제가 제일 추적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부분이고요. 학교법인 문성학원이 취소를 제기했을 경우에 갑은 이에 대응해서 뭐 하면 돼? 뭐 당연히 예, 근로자 사용자의 관계이든 아니면 교원과 학교의 관계이든 소송 참가, 심판 참가 언제나 밀고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5번. 만약에 학교법인 문성학원이 적법하게 위심사위원회 결정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소송이 계속 중에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가 합의에 대한 원래 징계처 본이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했다. 이것도 판례에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예, 징계 재응결을 했다. 재징계 의결을 했다. 갑에게 그 재징계 처분의 결과를 통지했다면 법원은 무슨 판결을 내립니까? 협의실 금결로 각하 판결을 내려드는 거다. 접근 방법은 두 개입니다. 간접적 심리 방식을 적용시켜가지고 기존의 처분이 소멸했으니까 예, 효리상 인가의 효, 처분의 효력 소멸과 똑같이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판례 같은 경우에는 파면의 효력이 소멸됐으면 그에 대한 교소위의 결정도 같이 효력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10조 2항에 있는 효력 얘기하는 겁니다. 구속력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의 수익이 없다. 예,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결국 협의의 수익이 없어서 각하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6번입니다. 예, 만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예,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아까랑 같은 상황이죠. 원래 이쪽 판례입니다. 원래 이쪽 판례입니다. 교소 이쪽이었습니다. 문성학원이 이에 불복해서 적법하게 제기한 소송에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 중에 일부가 예, 인정이 되는 거고 양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정직하는 게 맞다라고 했다면 법원은 무슨 판결이 될 것인가? 같은 결론 다른 이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소위의 판단과 사법부의 판단은 결국 결론에 있어서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파면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유가 다르죠. 다른 이유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 법원이 원하는 결과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 기속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거야. 기속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속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결론이 같다고 기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유가 다르니까 인용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다. 이게 되겠죠. 예, 그 다음 모의고사 74번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사용자가 위원회의 처분의 취소를 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예, 소재의 적법성에 관해서 논하시오. 네, 설문 2번 부분이 사립학교 법인 관련된 문제네요. 예, 학교 법인 비학원이 운영하는 사립대학 교수의 해임 처분 소청 심사 청구 사건. 뭐 당연히 교소위였을 테고 교육부 산하 설치 교소위 부당징계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당한 징계다. 얘네가 이제 부당한 징계라고 결정을 냈다. 그럼 우리 노동계에서 부당한 해고다, 뭐 이렇게 부당한 징계다 판단 내리는 거하고 같이 방향을 설정한 거죠. 예, 이렇게 됐을 때, 단, 뭡니까? 교수 맞죠? 네. 단,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예, 교원의 재소권만 인정했던 종전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왔고, 예, 심사위원회 결정이 나온 후에, 예, 그리고 90일 뒤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거고, 다시 그 이후에 90일 뒤에 사립학교 법인 등의 재소권을 인정하는 개정입법 시행이 이루어진 거고, 개정법령의 시행 전에 학교법인 B가 이 사건 소재기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자. 아까랑 같은 겁니다. 그죠? 아까랑 같은 거죠? 결론 어떻게 나는 거예요? 1회에 들어가 버리면 위헌 결정은 나왔으니까 국법은 제거가 된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그 개정입법이 시행되지 않았으니까 신법도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국법에 따라 막힌 것도 아니고 신법에 따라 뚫린 것도 아니다. 지금 뭐야? 붕떠 있다. 붕떠 있다. 어디로 가는 것이다? 재적기한 질문한 거랑 마찬가지로 일반법인 행정소송법 12조를 근거로 원고적격을 판단하고 20조를 근거로 재소기한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문제 출제 가능성 아주 높은 부분, 이게 제일 높다고 했습니다. 해 인정이 되겠다. 그게 결론이죠. 예, 그 다음 89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은 기간제로 임용되어 서울 소재 A대학교 소속 단과대학 수의학과 조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다. 예, 동아리 지도 맡았는데 여학생 허벅지 만지고 뽀뽀 한번 때리고, 그래서 인사위원회 이딴 새끼 잘라버리겠다. 진리 탐구하는데 진리는 왜 탐구 안 하고 엉뚱한 거 탐구하냐? 그래서 2017년도 12월 13일 재임용 거부입니다. 요번엔 징계 들어간 게 아니라 재임용 거부 들어갔다 이거예요. 재임용 거부 들어갔다. 그러니까 교원지휘법에 보시게 되면 징계 말고 재임용 거부도 사립학교까지도 다 포함하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재임용 거부 문제 놀라지 말라고 한번 집어넣었다. 이건 올해 문제죠? 재임용 거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A대학교 총장 을은 2017년도 12월 29일 계약기간 끝났고 넌더 이상 재임용하지 않을 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그러면요, 결정일은 12월 23일, 이건 위법 판단 기준시, 기준시 되는 것이고요, 통지된 날은 12월 29일, 요게 기산일 되는 것이겠죠. 됐습니다. 이랬을 때, 이에 그는 2018년도 3월 2일 교원지휘법에 따라서 교소에 들어갔다. 예, 심리의결 나온 날 역시 기준시죠. 저쪽이 기준시 4월 5일 되는 것이고요. 4월 9일이 바로 통지 기산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소에 들어갈 때 지금은 90일 됩니다. 90일은요, 여기에 있는 요거에서, 예, 여기서 끌고 들어가서 90일 이렇게 잡게 되는 것, 잡게, 뭔 소리,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뭐예요? 소청심사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소청심사 들어가는 거니까 여부터 30일입니다. 30일. 30일이면 1월 29일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4월 9일부터 90일 안에 교소에 소청심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얘도 30일이랑 일반적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0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그래서 교원지휘법에 따르면 30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30일이다. 예, 그러면 소청심사 언제 했어요? 3월 2일 날 했잖아요. 3월 2일 날 했으니까 이미 시간을 놓친 상태죠. 그러면 소청심사는 부적법했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각하됐었어야 되는 문제였었다. 그런데 뭘 했다는 거예요? 얘는 기각을 했다 이거죠. 기각을 했습니다. 원래 각하해야 되는데 기각을 했습니다. 만약 갑이 2018년도 3월 2일 소청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재임용 탈락 통지에 대해서 바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예, 소재기는 적법한가, 공립,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예, 적법하지가 않죠. 예, 공립이라고 하게 되면 재임용 탈락은 거부 처분이 맞기는 한데, 예, 이거는 필요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 바로 소송 못 갑니다. 소청 심사 바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얘는 재임용 탈락 통지가 사법상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니까 바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예, 둘다 부적법 각하 대상이 되는 거다. 설문 2번. 예, 교원각과 총장을은 위 소청 결정에 대해서 지금 각하를 해야 되는데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원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왜 기각하냐 인용 안 해주고, 총장의 입장에서는 왜 기각하냐 각하를 안 하고, 중간에 기각을 껴놓으니까 양쪽이 어쨌든 불복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불복의 요구가 7월 5일 날
서울행정법원의 취소를 제기해서 각각 자기 권리침해에 대해서 구제를 한번 받아보려고 한다 이랬을 때 과연 소송은 가능하겠는가? 예, 만약 가능하다면 소청 결정 언제 나왔습니까? 예, 소청 결정 나온 날짜는 기각은 예, 4월 9일이죠. 여기서부터 90일 가게 되면요. 90일 가면 5월 9일, 6월 9일, 7월 9일 시간엔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취소를 제기해서 했는데 가능하면 그때 대상과 피고는 누구인지 생각하시고 공립하고 사립하고 비교하라 이래돼 있습니다. 가보시게 되면 예, 첫 번째 국공립학교 쪽이라고 하게 되면 총장은 행정청이고 재임용 탈락 통지는 김민수 조교수 사건에 따르게 되면은 재임용 기대권이 이제는 인정되기 때문에 조리상 신청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사립학교라고 하게 되면 행정청이 아닌 것이고 사법상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설명 1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예, 과연 소송, 바로 소송 가는 게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었단 말이에요. 거부 처분이니까 대상에 문제 없겠고요. 재명도 상대방이고 문제 없겠고요. 거부 처분 취소에 재처분이 있으니까 문제 없겠고요. 피고 행정청 맞겠고요. 그런데 행정심판을 안 거쳤죠. 제소기간은 뭐 충분한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얘는 안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 나머지는 논할 수가 없는데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깨졌고요. 처분청 아니니까 예, 안 되고요. 둘 다 안 되는 게 결론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2번 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립하고 사립학교 쪽이고요. 교원 쪽하고 총장 쪽이고요. 양쪽에 4개의 경우에서 나오게 되겠네요. 예, 첫 번째 공립학교 쪽에 있어서 교원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립학교입니다. 기각이 됐습니다.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서 소청심사 행정심판을 거쳤는데 기각이 됐다.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교원지휘법의 문헌상 재결주의처럼 생겼지만 재결주의가 아니다. 그 이유는 사립학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원처분 중심주의로 처리하시는 게 맞겠고 그렇다면 원처분 중심주의는 처분하고 재결하고 우선 둘 다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결에 대해서 소청 결정에 소송을 제기하면 교원이 얻는 바는 뭐냐? 아니요. 거꾸로 각하됩니다. 그러면 얻는 바가 없으니까 얘는요.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거든. 그러면 처분은 어쨌든 대상적 격언 인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원고적 격언이요. 얘는 처분 기준이니까 상대방 전혀 문제 없고요. 협의의 소액 마찬가지고 예, 처분 기준 아까랑 똑같고 행정청 맞고요. 예, 여기서 지금 부적법회 썼습니다. 부적법회 썼죠. 시간은 놓쳤었기 때문에 행정심판 적법하게 깨졌습니다. 깨졌고 그러면 제소기간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부터 밀고 들어와야 돼? 예, 재임용 거부됐을 때부터 밀고 들어와야 됩니다. 예, 제소기간 특례 규정 적용되려면 행정심판이 적법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니까 이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교소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전지방법원입니다.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세종시에.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분들 부당이득 징수결정, 보험금의 징수결정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걔네들 근복공단이 울산에 있기 때문에 울산지방법원하고 서울행정법원 지금 중복관할 인정되는 거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학교 쪽에 총장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청 결정에 대해서 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들게 되겠죠. 그런데 주체 절차 형식 중에 절차하자 부분이기 때문에 고향미법은 인정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대상적 경우 문제 없죠. 처분이든 재결이든 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원고적 격이 인정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예, 10조 3항에서 인정해주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얘는 기관입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예, 당사 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적 깨졌습니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이것 때문이 아니다. 뭐예요? 예, 교원지휘법 10조 2항에 예, 기속력 때문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피청구인의 처분청에 원고적격 깨진다. 예,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뭐냐? 인용재결이 아닙니다. 인용재결은 기속력이 있지만 지금은 기각재결이기 때문에 기속력 때문에 묶이는 건 아니었었다. 예, 뭐 행정청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행정심판 거쳐야 되는 건데 예, 예, 당연히 얘도 안 거친 상황인 거고요. 예, 제소기간도 역시 마찬가지 특례규정 적용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얘도 안 됩니다. 세 번째 들어가도록 합니다. 사립학교 쪽입니다. 사립학교 쪽에서 이제 교원 쪽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얘는요 우리가 근로자가 그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안에 구제 신청해야 되는데 제척 기간도가 되면 신청권 소멸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당사와 심판 처분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일 안에 소청 심사 제척 기간 지났기 때문에 신청권 깨졌고요. 대상 적격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예 나머지는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 쪽에 예 총장 쪽이 되는 겁니다. 총장 쪽에 예, 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대상 적격이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왜 대상 적격이 인정이 안 되는 거냐면 위하군은 조금 다릅니다. 위하군은 권리임에 영향을 미쳐 처분입니다. 권리임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기각이라는 것은요 예,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물론 이것은 재결의 기속력은 아니고 처분의 구속력이긴 하지만 예, 준법률 행위작품에서 확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대방한테 아무런 법적 효과를 학교 쪽에다가 미치지를 않습니다. 처분이 안 되는 거니까 4개 모두 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갖고 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그리고 교원소청심사제도에 대한 문제를 전부 풀었습니다. 이걸로 복습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쉬었다가 세 번째부터 갑시다.